안녕하세요. 백록의 최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직 연휴 끝에 피로가 다들 가시질 않았죠. 한 이번 주 한 주가 끝나야만이 피로들이 좀 풀릴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2월 14일 수요일 원숭이 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원숭이 날이 무신 날이라고 해서 황색깔이 있던 원숭이 날입니다. 원숭이들이 재주가 많고 사람들하고 친하기 좋아서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일진이 좀 좋은 날이라고 할 수 있죠. 쥐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쥐띠들은 원숭이하고 합의가 되어 있어서 오늘은 굉장히 재수 있고 좋은 날이다. 즐거운 날이다. 나는 뭐 돈의 금전이 조금 아쉬웠다라면 해결이 되고, 애정 뭐 관계 이성과 다툼이 있었다라면 만나서 또 해결이 되고 재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소띠들은 오늘 하루가 와리가리 이래볼까 저래볼까 번민석이 쌓여가지고 동쪽으로 갈까 서로 갈까 남으로 갈까 망설이다가 끝나버리는 하루가 될 수 있으니까 무의미하게 보내시지 말고 차라리 생각했던 일들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일들을 생각을 하고 하루 시간을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범띠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자면, 이 범띠들은 마찰이 심합니다. 회사에 나가도 마찰, 부부간에도 마찰, 이성간에도 마찰, 사고수, 경미한 사고수도 날 수 있고, 특히 낙상수가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자. 애정운은 오늘 만나지 마라. 만나봐야 싸우기만 한다. 금전운은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자. 토끼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자면, 토끼도 귀여운데 원숭이도 귀엽습니다. 토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원숭이하고 토끼하고 또 상극이에요. 오늘은 일진이 안 좋은 날입니다. 사고수 조금 조심해야 되고, 간제 시비수가 붙어서 말썽이 생길 수가 있고 조심하자. 애정운은 너무 좋아서 싸운다. 너무 좋아서 애정이 넘쳐나서 싸운다. 금전운은 조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용띠들은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주 좋은 하루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싶었던 물건, 가방을 사고 싶었다, 산다. 또 뭐 금전에 내가 돈이 필요했다, 금전이 해결이 된다. 애정 문제는 내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싶다 이러면 만날 수 있고, 예전부터 알아오던 이성을 만나도 기분 좋은 하루가 될 수가 있습니다. 뱀띠들은, 이분들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헤매다가 하루가 끝날 것 같아요. 무엇을 해야 될까? 어디에 원서를 내야 될까? 어디에 취직을 해야 될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만둘까 말까? 또 자영업을 시작할까 말까? 생각만 하다가 끝나는 하루가 된다. 마이띠들은 천방지축으로 날뛰어도 재수 있는 애다. 어디로 날뛰든, 동으로 뛰든, 서로 뛰든 막 뛰어. 뛰어도 돼. 뭐 비가 와도 비 맞아도 되고, 눈이 와도 눈 맞아도 돼. 마이띠들은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양띠들은 알 그대로 얌전하게 있다가 소리 한번 깨 지를 일이 생기니까, 소리 지르고 나면 속 시원할 수 있으니까 소리 지를 일이 생기면은 소리를 질러라. 돈 받으러 가야 될 일이 있으면 가서 소리를 질러라. 그래야만 이 돈이 나온다. 그리고 이성 문제도 오늘 하루쯤은 나의 발언권을 강력하게 어필을 시켜서 나의 자아를 조금 힘을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숭이 띠들은 재주부리다 깨박진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만 갖고 활용을 하지 거기에 더 볼 생각을 하지 마라. 돈도 내 있는 걸로 만족을 하고 더 담을 생각하지 마라. 이성 문제도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찝쩍거리지 말 것. 망신수가 들었습니다. 닭띠들은 날개 피다가 꺾여버립니다. 날개짓 하다 포덕포덕거리다가 나 날라야지 하는 순간 추락. 그래서 얌전하게 있자. 금전운이든 애정운이든 똑같습니다. 개띠들은 먹을 것을 찾아다니다가 먹이를 낚아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먹이를 낚아채기가 아주 좋은 날입니다. 이성 문제든 금전 문제든 취업 문제든 원활하게 잘 흘러간다. 돼지띠들은 금전에 원래는 오늘이 재수가 있습니다. 재수가 있으니까 오늘 같은 날은 금전 해결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이 없었다. 오늘 같은 날 맞선 보면 서로가 삘이 딱 통해가지고 찌릿찌릿 전기가 막 느낄 정도로 좋은 이성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월 14일 수요일 원숭이 날에 무신 날에 좋은 띠들은 용띠와 쥐띠와 양띠와 범띠입니다. 범띠가 충돌은 생기지만은 원활하게 또 흘러갈 수가 있으니까 좋은 날을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금전의 고갈이 난 사람들은 금전을 채우시길 바라고, 이성 문제가 시끄러웠던 분들은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심하고 안 좋은 띠들은 닭띠와 토끼띠입니다. 이날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것으로
원숭이가 재주 부리는 날은 각 12띠들 12간지 이 띠들이 재능을 부리고 싶어서 나를 알리고 싶어하는 하루가 될 수 있으니까 운세가 좀 안 좋은 띠들은 조심하고 운세가 좋은 띠들은 마음껏 날개를 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2월 14일 수요일 모신 원숭이 날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모두 안녕!